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지 공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듯말듯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또 오늘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일 면적, 동일 구조, 동일 기능을 가진 아파트인데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2배 이상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서울의 수도권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은 주택의 가격은 주택 자체의 가격이 아닙니다. 주택 건축비는 제가 알아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를 높게 주고 사는 거는 토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 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또 이해를 하시려면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특별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원래 헌법이라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권력 구조, 통치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본법인 헌법에 기본권과 통치 구조 이외에 경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119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 상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는 한국 헌법이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 질서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19조 2항을 보시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갈 게 뭐냐면 국가는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하나 알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12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헌법 제37조 2항인데 근데 국토에 한해서는 조금 달라요. 법률로서 제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하여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권보다 더 많은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재산권은 특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122조의 2항에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토 정책은 항상 효율과 균형 두 가지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그게 이게 사회적으로도 논쟁이 됩니다. 이게 토론회를 잘 보시면 똑같은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양쪽에서 입장이 달라요. 그 입장이 다른 이유가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 균형을 중시하는 입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 에 대해서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뭐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균형을 중시하는 공정한 분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편중되는 문제. 뭔가 소수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김낙년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0%가 자산의 66.4%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을 중시하는 문제에서는 뭐 자본주의 경제상 본인이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모았다는데 뭐 그게 어때?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균형과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산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집중의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뭐 규모의 경제와 직접의 이익 때문에 서울로 몰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역 균형과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만 너무 몰리니까 혼잡과 과밀로 인해서 너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서울의 출산율을 봐라. 너무 낮지 않느냐. 한편 반면으로 지방은 너무 소멸하는,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양쪽의 입장이 또 동일한 논쟁점은 하나가 있는데, 무계획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난개발에 대해서는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 균형을 중시하는 입장 모두 다 동일하게 그거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는 항상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국토정책의 가장 큰 원칙은 효율과 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 지금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주택가격이 급등한다 싶으면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요. 어? 토지거래허가제? 자본주의 아니야? 왜 마음대로 거래를 못해? 왜 이거를 국가, 정부 아니면 자치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18세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니 자유로운 계약 활동과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해주면 뭔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이상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도시 노동자나 소장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계약 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 계층 간의 대립 갈등이 첨예화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어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신성 불가침이 아닌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한이 불가피하게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토지 공개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보면 굉장히 과격하죠. 1989년도에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어요. 1989년도에 그만큼 이제 사회 분위기가 과격했고, 실제로 그 주택의 실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높았던 때는 1989년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으로 인해서 뭐 그 당시에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위기를 느꼈을 때가 198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재산권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계약의 자유, 여기에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제한과 의무 부과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1989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30년 전 거잖아.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1999년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또 유형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토지 면적을 200평 이상 못 가지게끔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가치의 4% 또는 11%를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이 지나면 40%에서 100%가 몰수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하면서 유형 결정이 내렸는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토지 재산권의 성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또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토지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입니다. 이거는 국회에게 토지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취지예요. 다만 일률적, 획일적으로 토지 재산권을 규제하면 위헌 결정이다. 이제 이 취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이건 또 20년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 아니야? 이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근 걸 또 가져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한 합헌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또 이해를 하시려면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한 40년쯤 지나면 이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대략 20억 원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면 한 20억 원의 개발 이익이 생겨요. 왜냐하면 8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10층짜리 아파트를 20층으로 올리거나 한 30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걸 올려서 일반 분양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뭐냐면 재건축 초과 이익을 이거는 뭔가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 개발 이익을 모두 개인이 갖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1억 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그래서 10%, 20%, 30%, 40% 이런 누진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반발을 하겠죠. 결국 이제 유언 소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용적률 증가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적률이 뭔지 또 이제 약간 좀 애매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용적률이 뭐냐면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50제곱미터에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토지 면적 100제곱미터에 50제곱미터에 집을 지으면 건폐율이 50%예요. 그거를 만약에 10층으로 지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건축 면적을 10층이 되니까 5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 총 합계 대비 토지 면적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용적률 500%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토지 면적에 1층으로 지은 거랑 10층으로 지은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적률의 증가로 인한 개발 이익은 개인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사실상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 넘어서 넘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를 회수하는 거는 토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회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처럼 1억 천만 원이 넘는 초과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50%까지 부과하는 입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산 토지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금리하고 또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불평등을 막기 위한 토지 공개념 입법이 더욱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공개념 제도가 확대될수록 혜택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데 입법 과정이나 저항이 좀 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런 흐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토지 공개념 입법을 지지한다. 그리고 뭐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지지한다. 그다음에 뭐 신규 임대차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 뭐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토지 재산권에 대한 특수한 제한은 사유 재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보다. 그래서 이제 뭐 토지 공개념 입법이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얘기를 할 때 사유주의 공산주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